자, 이거는 혹여나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리티피스 튜브형이라고 해서 냉매순환 순서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압축기는 똑같습니다. 에어컨의 압축기는 똑같고요. 압축기에서 그 다음에 응축기로 가는 것도 똑같아요. 차량 정면에 있는 응축기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고압의 기체에서 응축기에서 고압의 액체로 바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 여기에 뭐 들어간다. 오리피스라는 녀석으로 들어옵니다. 오리피스는 우리 와셔 아십니까? 와셔? 와셔가 뭐예요? 이렇게 볼트를 조립하기 위해서 구멍에 넣는데 구멍이 생각보다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구멍에 볼트가 머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란 링 같은 걸 대죠. 이렇게 동그란 링 같은 거 중간에 이렇게 볼트 가운데. 그래서 이걸 와셔라고 하는데 호수 가운데다 이런 와셔를 댄 거를 뭐라고 오리피스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냉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원활하게 지나가지 못하게끔 만들겠죠. 어떻게 고압으로 쭉 빠져나가다가 고압을 어떻게 저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거의 팽창 밸브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오리피스 튜브를 쓰기 때문에 오리피스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그럼 오리피스를 쓰는 방식의 순서가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팽창 밸브 쓰는 방식은 뭐가 먼저 왔는데 건조기라고 하는 녀석이 먼저 왔었잖아요. 건조기 다음에 팽창 밸브가 왔는데 얘는 뭐가 나온다? 오리피스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감압을 시켜주는 겁니다. 고압의 액체를 뭘로 저압의 액체로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저압의 액체가 어디로 증발기로 가서 저압의 기체로 바로 바뀌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온다? 어큐뮬레이터라고 해서 우리말로 추갑기라고 합니다. 이 추갑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 아, 건조기 역할을 대신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도 그럴 것이 내용 보세요. 액체 냉매를 일체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2차 증발, 한 번 더 증발시켜줘요. 그리고 뭐가 있는데? 수분 흡수 여기서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오일 순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다음 증발기가 어느 것까지 방지해줄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뭐가? 여기 있는 어큐뮬레이터, 즉 추갑기라고 하는 녀석이요.